이거는 육대감이고요. 고기를 잡수는 대감님. 돼지 다리도 이고 지고 또 소를 쓰면 소갈비도 뭐 이고 지고 이러면서 익은 고기를 또 같이 나눠 먹고 술도 나누고 이제 먹는 먹거리의 대감이에요. 이거는 흥기 뭐 익살스럽고 해악스럽고 웃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구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 있네요. 그냥 간략해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십시다 노십시다 대감님들이 노십시다 대감님들이 노십시다 욕심이 많으신 대감님들 탐심이 많으신 대감님들 탐심이 많으신 대감님들 삼정수육판서 원로 대감님 또 진사판사 대감님 벼슬대감 마흔아홉 대감님 노십시다 그저 나오느라 해서 까마귀 손청한테 청해서 나와봤더니 네. 여보소 서대마댁이 다 후들러도 굴식게 하나도 없었네 아니 대감님 너무 오래간만이 나와서 옳지 그냥 뜰이 깊은지 골이 넓은지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허둥지금 나와서 그렇다고 그렇죠. 어이구 여보소 근데 대감님 대접한다 그러니 산토끼를 잡아다 놓은 거 같고 네. 뭐 좋을진 가재 산중 거북인데 이번에 이정성 들여놓고 천군만군 끝에 대접을 하니 그렇죠.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눈지산 꽃분도 하고 설상에 나비분 듯하고 재수 열어달라는 정성이었더냐 뭐 사업에 길 열어달라는 정성이었더냐 여보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네. 우리 대감님이 나왔다 그저 승무나 한 도머리판 또 줘야 되겠지 승무 타령이나 좀 해봐야 되겠으니 등장님 들어줍소
아, 뭐 우리 대감님이 이러면 그냥 거들어 공청거리고 그냥 여기도 척 붙이고 저기도 척 붙이고 수염도 붙이고 다 붙일 줄 알았더니, 아, 내가 욕심 많은 대감이고 탐심 많은 대감이고 낮에는 의사 들고 밤에 술력 되는 대감님, 첫 대감님, 아흔아홉 대감, 상산 부군 도당 대감님. 아, 대감 하면 그냥 끔찍이도 많다. 아, 우리 대감이 차례차례 초부침 자부침을 잘 놀고, 어, 가는 때를 벗기고 부귀천을 도다 가지고 대감 바람 재워줘야 내갔었네. 나간 잠을 쉬어드리고 낚아줘야 내갔었네. 대감님이 나와서 네. 보니까 우리 사촌 아줌마가 구단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네. 아유, 근데 우리 대감님이 이렇게 받고 보니까 춤이 저절로 나오고 그냥 궁둥침이 둥실둥실 나오는 것 같고, 네. 예, 여보스 옛날에는 조라스를 앉혀놓고 보루 열다섯 보름을 그냥 앉혀놓고 용수를 바쳐서 그 술을 바쳤는데, 조라스를 우리 사촌 아줌마의 속 밑것을 다 덮고 그냥 술을 받았는지 걸렀는지 그냥 고리타분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네. 아이고, 그래도 맛을 잃어버리고 그저 오래간만이 받아서 들어갔지? 그렇죠. 아이, 그냥 그래도 양반이 김치국 따먹듯이 살금살금 술술 따먹어야 내갔지? 그렇죠. 아이, 그래야 명내도 나고 복내도 나갔지. 네. 아, 그냥 명내도 나고 복내도 나서, 네. 아, 뭐 우리 사촌 아줌마가 사촌하고 나눠가지고, 아, 명복이 볼볼 나는 거 그냥 아침 이슬을 받아가지고 술을 그냥 만들었는지, 또 그냥 후추를 복을 박았는지 알금 따르르한 게 그냥 명복이 가득 찬 것 같습네. 아, 요리 이만하고 약주일배를 나누고 받고, 네. 대감 이만하면 들어가야 되겠습네. 대감님, 대감 마누라 다 잘 놀고 나요. 이 대감꽃은 굉장히 익살스럽고 웃기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또 재밌고 돈도 벌어주고 그냥 허드럭 멍청거리고 쓰고 오직해야 조자리에 헌창 쓰듯이 해요. 팥종자 그냥 뿌리듯이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소리를 했듯이 대감꽃에는 돈도 많이 나와야 되고 욕심도 많고 탐진도 많고, 대감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길을 열으라고 사업대감 영업대감 잘 많이 놀고 재수 열어가지고 요거는 간략해서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냥 많이 이렇게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